많이 기다리셨습니다. 10시 6분 지나고 있고요. 제가 장우석 본부장님 시간을 조금 파먹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네. 네.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넥타이는 와, 또 어디서 예, 네, 그냥 있는 거 하고 왔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 겁니까? 예, 먼저 핀비즈 사이트를 좀 보고 어제 흐름을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그 제가 이제 원래 유튜브 그 글을 안 보는데 많은 분들이 핀비즈 사이트를 모르겠다 말씀하셔갖고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가운데 주소를 보여드릴 거니까 네. 그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finviz.com 여기를 하면 예,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나와요? 아, 15분 지연입니다. 15분 지연. 예, 실시간은 야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는 15분 지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박스 크기가 시가총의 크기고요. 보여주는 그 알파벳이 심볼이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아마존이 어제 4%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유가 보였습니다. 뭐였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직원을 뽑는다는 것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야, 하는 그런 기대감. 직원 네. 뽑는다고 저렇게 올라가면 직원 계속 뽑겠네. 그렇죠. 근데 이런 시국에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했다라는. 직원을 뽑는다는 건 사업을 정말 늘린다는 뜻일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평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잠깐 보여드렸지만 워낙 지금 스트롱 바이견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존은 조금의 어떤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뉴스만 나온 호재로 해석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아마존, 그다음에 빅테크, 그다음에 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미리 준비가 돼 있죠. 올라갈 준비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해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조금 그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도 올랐고 구글도 2.61%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여기 크게 보이는 녹색들이 다 지금 빅5인데 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지금 금융주인데요. 다시 한번 금융주가 좀 빠지는 모습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중간 옆에 이쪽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에너지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에너지하고 금융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빅테크가 다시 한번 시장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S&P 500이 일단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모습 오늘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후에 좀 시작하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장이 끝나고 나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뭐 하루치, 5일치, 한 달치, 연중 뭐 몇 년치까지 흐름이 나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색깔이 네. 계속 얘기하냐면 이게 이거 보시다가 또 국내 HTX 들어가면 빨간색이 오르는 거죠. 그건? 네, 반대로 되기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멀리서 보신 분들이 얼핏 놀라신다는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아마존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보면 이제 플러스고 네. 이런 부분이 약간 헷갈리는데 그것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주가가 뭐 올랐는지 보라는 뜻인데 저 그림 특히 더 권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S&P 500 전체 500개 기업을 한눈에 빠르게 업종별 종목별로 보기에 어떤 친구들이 예, 비중이 높은지가 예, 눈에 들어오니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지만 왼쪽 하단이 항상 금융주인데 네. 금융주하고 테크 같이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크 올라가면 아 금융주 모습 빨리 보는데 역시 금융주 반대로 가는 모습. 그러니까 업종별 흐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겠습니다. 예.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은 계속 스트롱 바이로 많이 내고 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매도 의견이 없는 좋은 종목이죠.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점이 아마존의 앞으로 주가를 더 올린다, 더 실적을 높인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니까 그렇지 이 친구야 이런 뜻입니까? 그거를 사실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제가 굉장히 궁금해갖고 한국은 서비스가 안 되니까 네.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그 올 초였나요? 제가 잠깐 외국에 갔었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아마존이 없으면 북미 쪽은 아마존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지금 이미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 대한 그 어떤 뭐 중요성 이런 걸 보는 거죠. 뭐 사실은 뭐 그럼 제2 업체가 있지 않겠냐는데 거의 없고요.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모두 북미 쪽에 가시면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사야 구입한다. 되니까. 예. 그 정도라고 본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경쟁자가 없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경쟁자가 이익 업체가 2배인데 이베이하고 격차는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는 엄청나게 10배 큰 거죠. 아마존이 네. 그 정도로 압도적인 성향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아이비들도 의견을 좋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럼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은 저러다 말 거야. 아마 딱 저 정도겠지. 뭐 더 늘기야 하겠어? 아니면 뭐 그래봐야 쇼핑몰이지 뭐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국내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존에 들어가면요. 네. 아마존 프라임 영상도 볼 수 있고 뮤직이나 아니면 내 사진을 올려놓을 수 있는 데이터 공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게 생태계가 있거든요. 한번 네, 들어오면 예, 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기타 서비스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아마존은 주식 분할을 하겠죠? 아마존은 아마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그 다우에 보면 네. 다우에 보면 지금 나스닥 종목이 다섯 개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서 아마존을 계속 초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우가 몇 종목인가요? 30종목. 30종목 예. 중에 나스닥 출신이 다섯 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할 일이 주식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요. 네. 당연히 15분의 1, 한 20분의 1로 쪼갤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고 다우에도 들어가고 네, 다우에 들어가면서 액면 분할도 예, 주식 분할도 한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 분할하면 그냥 두 배 오르더군요. 왜 오르는지 몰라도 요즘은. 뭐, 왜 오르는지 여러 가지 쪽을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호재 인식한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뭐 맞습니다. 주가가 싸지니까 많은 분들이 더 매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첫 번째 이슈는 온라인 매출이 살린 두 기업을 말씀드릴 건데 네. 월마트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어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월마트의 미국의 이커머스 세일즈 그로스를 보시게 되면 무려 97%입니다. 거의 100% 전년 대비. 예. 어.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 상당히 집중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거다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2017년에 제가 가봤거든요 월마트를 네. 미국 현지에 있는. 예. 그때만 해도 상당히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속된 말로. 파리가 더 많았다 사람보다 랄 정도까지 사람이 없었거든요. 월마트 매장에요? 예, 월마트 매장에 오프라인 매장. 그때는 오프라인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들이 그때만 그때 아마존 한창 막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거의 가기보다는 그때 아. 온라인으로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 월마트 안 갔던 이유가 대부분의 물건들이 중국산입니다. 거의 음흠. 98%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이 많은 분들이 좀 너무 뭐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안 샀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온라인을 막 할 때 얘네가 안 하다 보니까 좀 뒤쳐졌다가 다시 한번 온라인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따라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전년 동기 대비 100%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거든요. 월마트의 성장 동력은 여기에 있다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com에 들어가면 인터넷 쇼핑을 바로 할 수 있고. 있고요. 뭐 25달러가 되면 무료 배송도 하고 있고 어.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온라인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월마트가 상당히 운이 좋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때 코로나 발사 터지면서 네. 코로나가 터지면 매장이 안 가지 않습니까? 아 오프라인 예. 매장은 더 팔이 날렸습니다. 예, 더 안 가고 그다음에 또 첫 번째 좋은 그 행운이 뭐였냐면 그 휴지라든지 손 소독제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매입했거든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 막 사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팸 같은 거 캔. 지금 홈에푸드 스팸 만들고 있는 홈에푸드가 지금 사상 최고치로 계속 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사람들은 왜 그거 아마존에서 안 사고 월마트닷컴에서 샀을까요? 그러니까 다 사는 거죠. 다 사는데 일부 휴지 같은 것들은 네. 워낙 그 많이 사는 바람에 사실 품귀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존에 그러니까, 없으면 월마트.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온라인 이커머스 쪽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수혜를 봤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조금 전에 실적 발표한 한 20분 전에 발표했네요. 타겟인데요. 타겟도 저기도 저희는 예, 저희도 안 가봤어 잘 모릅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저는 가봤어요. 아, 가보셨습니까? 네. 미국에서요? 예.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는 그냥 뭐 몰 같은 느낌? 그냥 소매점 네, 할인 네. 매장. 예, 예, 아, 예. 그 월마트를 같이 가보시고 월마트도 가봤죠? 아. 피자 먹으러. 아, 피자 먹으러 싸니까. 그런데. 네. 여기도 똑같이 온라인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 거기도 예 제가 예.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적이요 지금 제가 그 주당 순이익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1달러 62센트인데 두 배 가까이 나 3달러 38센트로 오 이익 많이 났네요 예, 많이 났고요 예. 매출도 비트하는 모습 200억 달러였는데 230억 달러가 나왔고요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원래 7.6%가 예상이었는데 20%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와주면서 이쪽은 또 정말 좀 이따가 보겠지만 이커머스 쪽에 3배가 증가하는 모습, 300%. 지금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실적이 예. 늘어났고, 예. 온라인도 늘어나고,
타겟 뭐 온라인 쇼핑몰도 네. 있나 봐요. 예. 예. 예, 타겟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온라인이 없으면 네. 갈 수 없는 시장. 그래서 어젠가 나온 기업이 있어요. 콜스 백화점 같은 경우에. 네. 콜스가 지금 오프라인 쪽에 온라인 쪽에 지금 진출을 못 하다 보니까 주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실적도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온라인에 진출하면 다 잘 하네요. 배송 같은 게 다 그냥 되나 봐요. 기본적으로 잘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왜 운이 좋냐고 얘기했냐면 그 집중적으로 막 샀던 물건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물건들이 없으면 A라는 매장이 없으면 B라는 매장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존이 없으면 월마트로 가고 월마트 없으면 타겟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 했던 친구들이 다 나눠먹는 시장? 그게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나왔던 시장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존도 이젠 경쟁장도 많아지고 저렇게 홀로 독야청청 내 시장 다 클 거야 하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게 그게 아마존의 주주총회 항상 고민하는 질문이 그 부분이고요. 월마트가 주주가 좀, 네.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 매출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놓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 기존의 월마트 방식입니다. 물건을 떼다가 파는 거잖아요. 배송까지. 네, 네. 근데 예. 지금 그게 아니고 이베이 방식으로 약간 전환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판만 빌려주고 네. 업체가 들어오는 모습. 으로 좀 약간 반반 섞어가지고 아마존이 예, 아마존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월마트 방식은 매출은 큽니다. 네. 차를 팔 수도 있고 매출이 크게 잡히죠. 그 대신에 남는 게 없겠죠. 근데 이쪽은 매출은 작지만 오히려 이익이 크나 왜냐하면 이게 입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알짜배기 시장은 이베이 방식인데 그걸 반반 섞어가는 그런 모습 아마존은 그렇게 변신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월마트는 아직도 자기가 떼다가 예, 자기가 그렇죠. 파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뭘 잘 쓴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점점 이베이 방식의 산업 방식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했던 거잖아요. G마켓 11번가 다 그게 상인들이 입점한. 그렇죠. 네이버 쇼핑도 결국 네, 그렇죠. 다 상인들이 입점한. 근데 거죠. 이제 미국 내에서 보게 되면 어차피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 이베이 방식이 네.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그 소위 짝퉁 물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품질 관리 안 예, 된다. 그렇죠. 자기들이 떼답할 때는 네. 충분히 검사하겠죠. 고민하고 검사해서 좋은 물건을 떼답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많은 업체를 들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마존이 이 시장을 놓칠 수 없는 매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광고 부분입니다. 광고. 지금 구글, 페이스북 다음에 3위가 광고 업체가 아마존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무슨 광고 하길래 이렇게 광고를 많이 받냐 하는데 지금 이베이 방식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업체가 검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광고비를 좀 많이 준 기업들 앞에 내세우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광고 수익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베이 방식이 아까 얘기처럼 짝퉁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예. 월마트와 타겟이나 다른 상점들은 온라인 쇼핑 확대해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늘 얘기하지만 수많은 기업 변모하고 있고 또 그때 상황이 맞게끔 변하다 보니까 이것도 네. 역시 지금 실적도 꽤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다 지배하는 건 아닌 모양이네요. 대부분 다 그럼 다 아마존에서 사지 왜 다른 데를 갈까 싶은데 여전히 다른 데 가는 이유들이 각각 있나 봐요. 각각 있습니다. 각각 있고 또 코스트코에 그 물건을 또 고수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거는 또 아마존에서 안 파는 모양이죠. 네, 안 파는 것도 있죠. 뭐 그 각각 보면 물도 그렇고 고기도 네. 그렇고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필수 물품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요가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들은 또 어느 정도 규모의 네. 경제가 네. 만들어져야 네. 아마존하고 네. 경쟁이 될 테니까 그것도 또 지켜봐야 될 네. 관심거리 같네요. 사실은 이제 어제 S&P 500이 막 사상 최고치를 각오하면서 지금 이제 월가의 분위기가 네. 어제까지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테슬라 제가 설명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뭐냐면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까? 네. 라는 게 키포인트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그 어떤 순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네. 많이 올랐으면은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까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를 2020년에 3,600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1년은 3,800포인트니까 지금보다 한 뭐 15%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이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S&P 500이 올라간 왼쪽 그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EPS 그로스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는 30%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하면서 3,800을 제시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내용 말씀드리는 거 뭐가 중요하냐면 2022년이 되면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워낙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조금 좋아지는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낮아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실적이 증가할 걸로 보기 때문에
지수 역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실적이 기업들이 좋아질 걸로. 예,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 그러면 3,800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내년도 실적이 거죠. 올해보다 더 좋게 보는 변수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저기 11월 말이면 골드만삭스는 백신이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로 EPS 줄어든 게 저는 될 테니까. 11월 말에 전문가분들은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골드만삭스는 상당히 고수하고 있는 편이에요. 11월 말이면 나올 것이다. 나오긴 나오겠죠.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 백신이 나오느냐가 문제겠죠.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문이 있지만 나오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나오면 정부부장님은 먼저 맞을 수 있으면 맞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맞아야겠죠. 근데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다 하니까요. 네. 그 가격이 좀 문제가 좀 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데 일단은 모더나가 상당히 많이 배포하고 해서 많이 낮췄대요 단가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부작용 같은 거 있을까봐. 부작용 그렇죠. 네, 그래서 뒤에 맞아야 되나 먼저. 저는 먼저 제일 먼저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다가 안 맞으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한번 여쭤봤어요. 예. 현명하신 분 같아서. 다음 얘기 좀 해보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 시장에 굉장히 불리치하게 보는 분인데요. 에드워드 야드니에 대한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시장을 한 번도 나쁘게 본 분이 아니에요. 네. 계속 강하게 본 분인데 이분의 얘기는 이제 어제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올해는 3,500이다. 네. 지금보다 약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 왔네. 한 3%, 예, 그렇죠. 그냥 네. 지금부터는 막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그냥 약간 그 옆으로 가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이제 빅테크는 좀 쉬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이 올라온다고 하시면서 3%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의외에 2022년 상반기 전까지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년에 실적 안 올라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은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경제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분은 약간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문장은 제가 적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 문장 그대로 저 말씀드리면 말로 말씀드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상승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보기에 15 내지 20%의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을 멘트를 끝에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고 막 한 다음에 생소하네요. 예, 상승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버블 논란, 고점 논란, 그 다음에 빅테크에 대한 독점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 또 혹시 모르는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을 수도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 오히려 네. 1년, 2년 후에는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늘 좋은 얘기만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분은 원래 그 선천적으로 강세의 론자예요. 그런데 저분이 예. 내릴 거야라고 하는 게 다소 눈길을 끌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준영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특별하게 뭐 내리는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분이? 네, 아까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예, 지금 경제 회복은 지금의 예. 경제는 돈으로 막 떠받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제까지 계속 돈을 쏟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걸 멈춘다 그러면.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하나 좀 시간이 네. 되면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대선이 있는 해, 대선이 있는 해 8월 이후에 상승 흐름을 또 통계를 냈는데요. 네. 1950년부터 지금까지니까요. 한 70년 동안의 통계니까 제법 좀 정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면은. 예. 지금 보게 되면 다우가 평균 0.7% 지금부터 올해까지니까요. 8, 9, 10, 11, 한 4개월 정도 되는 거죠. 4개월 동안 0.7% 네, 0.7% 오른다고요? 0.7% S&P 500이. 저건 안 오르는 건데. 얼마 안 오른 겁니까? 0.7%. 평균이니까. 네. 그렇죠. 아니, 8월 이후에. 적은 게 적은 거죠. 오늘 정도. 하루만 0.7%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이 0.9%, 네. 아니, S&P 500 0.9%, 나스닥이 2.7%로 나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러셀 1000은 1등부터 1000등까지의 기업이거든요. 조금 네. 더 폭넓게 보는 겁니다. 대장주를. 요게 2%. 그다음에 러셀 2000은 1001등부터 3000등까지 보는 거거든요. 중소형주. 이 질문 드려도 될까요? 러셀은 네. 어떤 기업들의 모임이에요? 좀 더 폭넓게 보기 위해서 네. 쉽게 가면 S&P 500은 500개급 아닙니까? 러셀은 러셀 3000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럼 500도 당연히 포함되고 당연히 나머지 포함돼서 네. 3000개를 더 폭넓게 보자고 한 건데 네. 사실은 러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효용적으로 많이 안 봅니다.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예. 그냥 뭐라 할까요? 어떤 특색 있는 기업들의 어떤 동향을 보기 어렵다고 해서 안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러셀 2000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러셀 2000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지수이기 때문에 네. 그걸 많이 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셀 2000이 3.3%로 오히려 대선이 있는 해 중소형주가 강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통계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도 아니고 대형주도 아니고 네. 그냥 저냥 그런 그냥 기업들이 그냥 뭐 간다 가더라. 1001등부터니까요. 네. 중간부터 소형주까지 예,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얘기했던 분들도 조금 올라가는 걸 보고 있고 네. 또 통계도 좀 올라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정도로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 정도 할까요? 예, 하나만 공부 따라 있는데요. 예. 네. 오늘 또 팁 하나 드릴 건데요. 아하, 팁. 예, 팁이 있습니다.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스닥.com. 예, 네. 나스닥 공식 사이트거든요. 여기 가시면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제가 한번 뭐 시간이 없으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인데 테슬라 치게 되면 그 메뉴 중에 쭉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숏 인터레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네. 보시면 일단은 보름 간격으로 지금 숏에 대한 물량이 보호가 되고 있고요. 공시가 되고 있고 숏 인터레스트는 계속 얘기했지만 그 평균 거래량 1을 거래량 대비해서 그게 똑같으면 1이고요. 그거 대비해서 얼마나 커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평균 거래량 대비 숏이 거의 같은 물량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 아니 죄송합니다. 계속 1이죠. 1. 네. 1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루 평균 거래량만큼의 공매도가 있다. 그동안 공매도 던져놨던 양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올 초였나요? 10까지 갔었거든요. 10까지. 열흘치 거래량. 열흘치의 평균 거래량을 커버시켜야만 되는 공매도 물량이 있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최근에 올려놨군요. 예, 이분들이 최근에 좀 손절매한 게 아닌가 싶어갖고 1 정도면 상당히 많이 커버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주가 있는 거죠. 공매도가 있는 건데 지금 사실은 평균 거래량이 1000만 주 나오니까 예. 한 뭐 9000만 주 이상을 빠르게 좀 커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아이치를 볼 건데 아이치가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매출 불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트 커버가 그러니까 커버하는 숏 인터레스가 6월 30일 날 2였고요. 네. 7월 15일 날 4. 그다음에 7월 말은 6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데이트 커버가 자꾸 올라가면 뭔가 일 예, 그렇죠. 큰일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지금 평균 거래량이 500만 주인데 네. 지금 실제 숏 물량은 3천만 주가 나와주면서 지금 6배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냄새를 맡은 다음에 알게 모르게 공매도 좀 치고 있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SEC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냥 이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본인들도 이익되는 게 있어야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과거에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루신커피가 이랬거든요. 루신커피가 일단 직원을 쫙 뿌려갖고 네. 화면도 보면서 영수증 대조할 때 공매도를 서서히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대선 가까워지면 대선 테마주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많은데. 심지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1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그건 그분의 종목이고 의미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잠깐 그 장 시작 전에 네, 1분쯤 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기사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만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네. 우버 리프트 기사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운전자를 직원으로 채용해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약간의 꼼수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 하청업체를 두고요. 하청업체를 직원으로 두는 네. 예, 그런 식으로 한다고 발표하면서 자회사 세워서 예, 그렇죠. 그쪽에서 예, 그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이거에 대한 또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건 회사에서 밝힌 내용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 시비 안 걸더니 이제 중간에 시비 거는 게 슬슬 나와요. 이렇게도 나오고 또 애플이랑 또 구글의 마켓에 30% 수수료 떼는 것도 이미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중간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커지면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네, 생기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장이 자 장이 시작된 예, 것 같네요. 장이 예. 시작을 했고요.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S&P500이 3,393포인트로 역시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소폭 올라서 0.12% 플러스고요. 다우도 0.12%, 나스닥도 0.05%로 그냥 강보합 출발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가 나와주고 있는 게 오라클이 말씀드렸지만 틱톡을 또 인수한다고 네. 3파전을 가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트럼프가 의회 얘기를 하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오라클한테요? 예. 오라클이 지금 틱톡과
비딩이라고 보통 비딩이라고 하는데요. 네. M&A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오라클이 상당히 훌륭한 회사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좀 힘을 실어준 듯한 멘트하면서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될지 오라클이 될지 모르는 안개 속으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끝으로 말씀드리고 장보 분장님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 같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죠? 사업가니까 심지어 단타 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좀 친분 있으면 좋은데요. 모르겠어요. 친분 좋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네. 참 그렇게 매일매일 주식 투자를 하는 대통령도 있고 또 사람에 그렇습니다. 따라서는 평생 펀드 가입도 안 해보시는 대통령들도 있고. 그래서 뭐 트럼프 트윗만 보면 시장이 어떤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콩글레이션 딱 쓰면 이제 오늘 상한 네. 최고치 간 거죠. 그러니까요. 워낙 저기 장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좀 더 발전하고 트럼프도 이제 일자리 잃으면 네. 장본부장님 뭐 몸 편찮으시고 그럴 때 그 자리에 모셔다가 미국 시황 얘기도 좀 듣고 예. 미스터 트럼프한테 예. 예. 잘못하면 유파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해도 괜찮겠죠? 한미 간 외교 분쟁 문제는 없겠죠? 아니요. 예, 네. 아니요. 시설이 네. 하수상에서. 네. 네.